안녕하세요. 강은정 TV의 강은정입니다. 아, 오늘 드디어 제가 여기 마이크를 장착했습니다. 아, 부족한 게 너무 많은 상태에서 유튜브를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저렇게 주위에서 친구들이 참 필요한 걸 많이 다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지금 쉽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마이크를 착용하는 걸잘 몰랐었는데 댓글에 그 조금 소리가 잘안 들린다, 불편을 좀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오늘 드디어 찼어요. 오늘은 제 목소리가 정말 또랑또랑하게 잘 들리실 거예요. 어제 제가 우리 김길선 선생님과 함께 북한의 돌격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어제는 제가 조금 이렇게 굉장히 좀 이렇게 흥분된 상태에서 제대로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아요. 사실 돌격대 얘기를 하자꾸 나면 날밤을 새도 모자라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돌격대 이야기는요. 돌격대에서 정말 정말 해결하기 힘든 게 있어요. 그게 여러분 뭘까요? 세탁이에요. 세탁은 어떻게 했느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돌격대라고 하게 되면요, 청년동맹에서 무조건 직장별로 직장에 있는 청년 부에서 선발을 해서 의무적으로 내보냈어요. 이게 옛날에는 의무적이 아니었나 봐요. 근데 제가 있을 때는 무조건 의무적이어가지고 무조건 나가서야 했었는데. 일단 돌격대라고 해서 나가게 되면요, 객지잖아요. 집이 아니잖아요. 내 집은 얼마나 편해요. 내가 편하게 살수 있는 것들이 다 있어요. 집에는 수건도 있고 비누도 있고 배고프면 밥도 먹을 수 있고 잠도 잘수 있고. 근데 돌격대라고 하게 되면 이건 완전히 객지예요. 완전히 집을 벗어나서 생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뭐 일주일? 3박 4일? 그 정도라면 글쎄 견딜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는 돌격대에서 8개월을 있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8개월 있은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요. 거기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입당을 하겠다고 나온 사람들은 몇 년을 이겨내면서 거기서 진짜 버텨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입당을 끝내 하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 입당을 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일단 그 입당이 뭐냐? 당원이 됐다는 증명서를 받는 거예요. 당원증이라고 따로 이렇게 수첩처럼 생긴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돌격대로 입당하러 나오겠다는 사람들의 그 출신 성분을 보면요, 굉장히 안 좋아요. 지주 후손이라든가 정치범 수용소에 간 자녀 후손이라든가 뭐 이래저래 안 좋아가지고 그 내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입당하기 너무 힘드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입당하기 너무 힘드니까 돌격대를 자원을 하는 거예요. 예, 의무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난 무조건 나가서 입당을 하고 들어오겠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거기 많아요. 돌격대에는 출신 성분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입당하겠다고 나온 사람들을 진짜 많이 본 거죠, 제가. 일단은 세탁. 야, 이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남자들이야 너무 편하죠, 여러분. 남자들은요, 그냥 밤에 여름 같을 때는 밤에 나가가지고요. 훌딱 그 강에서 지네끼리 막 씻고 이렇게 하고 들어오면 끝이에요. 근데 여자들 같은 경우는, 야, 진짜 세탁 얘기가 나왔는데, 목욕까지 걸리네요. 목욕을 해야 되잖아요. 몸을 씻어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어려웠어요. 목욕이랑 세탁. 여자들은 남자들이랑 생리적으로 구조가 또 달라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그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제가 깜짝 놀랬던 게요. 아니, 대한민국이 아니구나. 중국에서 먼저 놀랬던 게 생리대를 일회용을 다 쓰고 그걸 버리더라고요. 근데 북한에 있을 때그 대동강 생리대라고 여성들이 쓰는 게 그게 나오긴 해요. 근데 그거를 다 공급을 안 해주고 진짜 암암리에 그
여군 장교들이 쓰던 그런 거 한두 개씩 얻어서 제가 써본 적은 있거든요. 집에 있을 때, 덜교대 나가기 전에. 근데 이런 것들이 절대로 다 공급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의 여성들은 생리대를 어떤 거를 썼냐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뭐 중국에서 생리대가 밀수로 넘어와서 혹시 팔릴 수도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그 가제천 있잖아요. 가제천을 요만하게 이제 다 잘라서 착착착착 개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생리대 대용을 썼거든요. 근데 이게 일회용으로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그거를 빨아서 매달마다 빨아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생리대이기 때문에 더 위생적으로 깨끗이 이거를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빨 때는 삶아서 균을 세척을 죽여가지고 말려야 되거든요. 근데 덜격대에서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너무 어려웠던 게이 목욕하고 세탁이었는데 1차적으로 힘들었던 게그 생리대를 이렇게 세탁을 해가지고 세탁하는 거는 강에 나가서 그거를 이제 빠는 거예요. 깨끗이 이제 비누로 해서 뭐 비누라고 해봤자 뭐 제대로 된게 있나요? 빨래비누, 세면비누가 따로 나오는데 빨래비누 한 장을 그때 당시 사려고 하면요. 옥수수, 강냉이 한 2kg는 줘야 그거 한 장을 바꿔서 쓸수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빨래비누 한장 생기면 그걸 거저 비닐봉지에 싸고 싸고 또 싸고 진짜 아껴가지고 아껴서 그걸로 머리도 감고 빨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밖에 강에 나가서 생리대를 깨끗이 잘 빨아가지고 빠는 건 일단 문제는 안 돼요. 어렵지 않아요. 강에 나가서 여름 같을 때 빨면 되니까. 근데 겨울이 문제인 거예요. 겨울에 여러분 찬물에 때가 안 지잖아요.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그냥 강가로 나가가지고 그 찬물에 막 손을 허허 불면서 빨아요. 이게 막 빨아가지고 그거를 다빤 다음에 세수수건 있잖아요. 그 세수수건에다 이렇게 넣고 팍 두들겨서 물을 빼요. 그렇게 하고 이제 밤에 자기 전에 그 우리 잘때 어떻게 자냐면요. 그러니까 한 소대 안에서 남자가 자는 소대방, 여자가 자는 여자방 따로 있었어요. 그때 이렇게 쭉 이렇게 젓가락식으로 쭉쭉쭉쭉 지구재구 누워서 자는데 그때 이제 겨울에는 아무래도 불을 조금 떼니까 따뜻하잖아요. 그러면 이불 밑에다 이제 그 젖은 걸 깔고 자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일어나서 누구 보기 전에 그걸 또 착착착 해서 또 치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속옷 같은 것도 여성들은 매일 그걸 맨날 빨아 입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세탁을 해서 입었거든요. 근데 여름에는 그거를 잘 말려야지 이게 딱 남자들 눈에 띄는 날에 너무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세수수건에 안에다 이제 감춰가지고 집게로 막 이렇게 집어서 바람에 날리면 안 되니까 그러면 보이잖아요. 그래서 빨랫줄에다 이렇게 걸어놓고 일 나갔다 와서 그렇게 하고 이제 그것도 걷어서 사용하고 이랬거든요. 진짜 세탁이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뭐 그건 간단한 문제고요. 이뭐 네일 같은 거라든가 바지 같은 거 하루 종일 저기 산에서 막 작업장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들어오면 모든 게다 그냥 먼지 투성이잖아요. 그거를 솔직히 잘 빨아입을 형편이 못 돼가지고요. 그냥 털어서 입었어요. 먼지만 팡팡팡 털어가지고 번갈아서 내일 입을 거 오늘 미리 털어서 소독하고 예. 진짜 원시사에 거의 그렇게 봐도 될것 같아요. 커피 좀 마실게요. 그게, 일단 거기에 나가가지고요. 인간관계를 정말 잘 맺어가지고 개인집 하나를 자기 진짜 자기 집처럼 이렇게 잘 관계를 가져서 사귀는 언니들이 있어요. 먼저 나간 언니들은. 그러면 그 언니들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개인 집에 가서, 뭐, 목욕도 하고, 뜨거운 물 가만히 데펴가지고, 목욕도 하고, 뭐, 자기 씻을 거 씻고, 그러고 이제, 나름대로 그 안에서 이제 생활의 그 터전을 다지고 가는 거죠. 근데 정말 저처럼 첫자들, 예, 나가가지고 정말 얼마 안된 애들은 고생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먼저 나가서 개인 집을 주인집처럼 이렇게 잘 자기 친정집처럼 관계를 맺으려면 일단은요, 거기 그 개인 집에 뭐 많이 갖다 줘야 돼요. 뭘 갖다 줘야 되냐? 덜격대니까 건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세멘트, 시멘트라고 하죠. 대한민국에서는. 그 시멘트가 개인 집들에 굉장히 귀해요. 왜냐면 북한의 집들은 거의 다 낡았기 때문에 그 집을 자기 전에 이렇게 재보수하려고 하게 되면 시멘트가 너무 귀하거든요. 그러니까 언니들이 거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다가 내 어느 순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그 시멘트 막한 마디씩 꽂히는 거예요. 감춰가지고는 그 주인집에 갖다 주고 그렇게 하고 어떨 때는 막 그런 걸 돈으로 계산을 해서 몰래 팔고 예, 그렇게 북한에 있을 때 제가 돌격대 생활을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건 세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세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대한민국에 오니까 그냥 이렇게 버튼 하나만 누르면 빨래가 되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 밥이 되고, 에어컨이 나오고, TV가 나오고, 24시간 전기불이 가지 않고,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참 제가 오늘 너무 축복받은 삶이라는 게또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때 돌격대 생활할 때는 너무 힘들고 하루가 고통스럽고 여기서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면서 지냈었는데요. 오늘 대한민국에 와서 이렇게 제가 제 방송을 개설을 하고 그때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할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꿈인지 생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